2018년 2월 25일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조사님들, 저 오늘 처음 올해 첫 낚시 출조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날씨가 풀리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의도 올해는 저쪽 건너편 포인트를 꼭 한번 가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들, 2018년도 시조회를 저는 이 포인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물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시간입니다. 시조에 준비한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멸치, 여기에 있는 멸치 마리스만큼 올해 어복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막걸리. 예, 올해 올 한 해 아주 어복이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올해 어복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농왕님, 어복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 대박 먹고, 예, 저도, 올해 많은 복이 깃들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사님들도 어복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오늘 미끼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올해 첫 지렁이. 아, 좋네요. 네, 끼워서 채비해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님들 오늘 첫 수 이제 던지려고 일단 채비를 했습니다. 예, 미끼는 지렁이고요. 지렁이 이렇게 끼워서 간단하게 던져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입질이나 이런 패턴들 아직 물이 차가워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테스트 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올해 첫 투척입니다. 예, 투척했고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예. 아, 드디어 던졌습니다. 예. 아, 조금 바짝 세워서. 예. 아, 정말. 아. 아, 드디어. 예. 이 정도 가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이걸 떼었습니다. 예, 자, 드디어 채비 완료했습니다. 아, 던졌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이제 날씨가 좀 더 풀리면 조사님들이 이걸 가득 메우시겠죠. 아, 지금은 아직은 오늘 날씨가 괜찮은데 안 나오셨네요. 예, 기대됩니다. 조사님들 아마 또 올해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낚시를 즐기시겠죠. 예. 건강하고 어복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없애야 되지. 야, 입질이 와서 한번 쳤습니다. 예. 근데 왜 너무 빨랐나? 어디서 와서 했는데? 처박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처박질 않고요. 그냥 저기 딸랑딸랑 그 정도.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선생님도 낚시 좋아하세요? 저 자만낚시 부장이요. 자만낚시 좋아하세요? 아, 오,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망원동 쪽? 아니 저 마포 이후. 아, 그러시구나. 몇 월 달부터 나오세요? 저는 4월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4월 나왔는데 4월 초에 나와야 돼. 4월 초에? 예. 그때부터가 이제 장하철이에요? 예. 저기는 장비는 뭐 쓰세요? 똑같죠. 원투 때. 원투 때? 뭐예요? 이건 붕어 때예요. 아, 얘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저도 원투 때 지금 장만하려고. 아, 이거 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아, 그래도 입질이 있네요. 지금 이런 날씨에도. 요즘 나오면은 누치나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조사님들 응원해 주십시오. 아, 재미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낚시하러 나왔다가 얘기만 듣고, 아, 입질은 한번 방울 올렸는데, 아, 그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한강. 참, 아, 바람이 쌀쌀한데요, 아직은. 그래도, 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만 계신다면, 잠깐 나오셔가지고, 바람 쐬고, 운동하시고,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 찬데, 카약 타시는 분이 있네요. 이야, 멋지십니다. 부럽네요. 카약을 딱 타고 계시는군요. 소식이 없네요. 지금 제가 이 미끼를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미끼 문제인가? 아, 영 입질이 없습니다. 네, 이 잘못 끼웠나요?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쪽은 봄 기운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역시 아직도 여기 이렇게 얼음이 엄청 얼었습니다. 아, 누워 캐스팅 해봤는데
아, 없네요. 입질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아, 이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네. 날도 춥고요. 생각보다 춥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테스트. 방울 소리는 딱 한번 들었는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춥네요. 예, 조사님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올해 어복 충만하시기 바랍니다.